통찰의 시대 챕터 5-32 예술과 과학의 새로운 대화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하여 대포의 아폴론 신전 입구 위쪽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이 새겨져 있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인간 마음의 본성을 추정한 이래로 진지한 사상가들은 자아와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자 애써왔다. 지난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탐구는 철학과 심리학이라는 지적이면서 때로는 비경험적인 틀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내 과학자들은 마음에 관한 추상적인 철학적 심리학적 의문들을 인지심리학과 내 생물학의 경험적인 언어로 번역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과학자들의 인도 원리는 바깥 세계의 지각을 구축하고 주의를 고정시키고 행동을 통제하는 경이로우리만치 복잡한 계산장치인 뇌가 수행하는 작업들의 집합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과학은 자신의 탐구활동에서 얻는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생물학을 다룬 인문학 지식 영역들, 우리가 예술작품에 어떻게 반응하며 더 나아가 어떻게 창작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 연관지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열망한다. 하지만 과학과 예술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으며 특수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900년의 비는 그 대화를 시작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그 도시가 비교적 작았고 과학과 예술가가 생각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맥락이 갖춰진 덕분이었다. 게다가 그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무의식적 정신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도 이 초창기의 대화를 부추기는 데 한몫을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학적 의학, 심리학과 정신분석, 예술사 모두 그 정신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빈에서 예술과 과학 사이의 대화는 193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1930년대에는 시지각의 인지심리학과 게슈탈트 심리학이 이 대화의 발전에 기여하던 시기였다. 당시 이루어진 이 대담하면서도 성공적인 연구 업적은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다시금 대화의 추진력을 제공했다. 그 인지심리학적 통찰을 지각, 감정, 감정이입, 창의성을 생물학적으로 연구하여 얻은 깨달음에 적용함으로써 새롭게 대화가 재개된 것이다. 현재 우리는 표현주의 미술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놀랍도록 커다란 사회적 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 뇌는 얼굴, 손, 몸, 신체 운동의 확장된 표상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 본래 우리는 신체 부위와 운동을 과장하여 묘사한 그림에 의식적으로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더군다나 뇌의 거울 뉴런 체계, 마음의 이론체계, 감정과 감정이입의 생물학적 조절기 덕분에 우리는 남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다. 오스카와 코코슈카와 에곤 실레의 표현주의가 이룬 창의적인 성취의 핵심은 초상화를 통해 무의식적 정신과정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감정을 전달하고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얼굴, 손, 몸의 능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세심하게 연구해 새로운 유형의 극적이고도 현대적인 심리적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다. 또 오스트리아 모더니즘 화가들은 우리의 눈과 뇌가 주변 세계를 구축하는 데 쓰는 지각 원리들의 유달리 정통에 있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암시선, 윤곽, 하향 처리 과정의 힘을 직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관능적인 작품들을 그릴 수 있었다. 뇌의 무의식적 감정이입, 감정, 지각기구를 간파하는 이 새로운 통찰력을 갖춘 오스트리아 모더니즘 화가들은 사실상 인지심리학자들이었다. 지금도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남의 마음이라는 내밀한 극장에 들어가고 남의 본성, 기분,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관람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았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철학자, 심리학자, 과학자, 화가만은 아니었다. 소설가와 시인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각자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마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기여해왔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느 한쪽을 선호하고 다른 쪽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마음 개념은 불완전해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무의식적 과정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자의 몫이었지만 그보다 앞선 인물인 셰익스피어와 베토벤, 그와 동시대의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 같은 예술가들의 통찰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무의식적 과정들 중 일부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과학적 분석은 만물의 실제 특성을 더 상세히 기술하고 더욱 객관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대변한다. 시각예술의 사례에서 과학적 분석은 대상이 감각에 일으키는 주관적인 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상이 뇌에 일으키는 구체적인 반응을 토대로 대상을 보는 관람자의 관점에 기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미술은 순수 경험의 직류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따라서 예술은 마음의 과학을 보완하거나 풍성하게 하는 탁월하고 바람직한 접근법을 제공한다. 빈첸 구백이 보여주었듯이 인간 경험의 역동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접근법만으로는 미흡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3의 길, 즉 예술과 과학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해의 장을 여는 것이다. 연결다리가 필요하다니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애초에 예술과 과학의 분열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 자신이 과학과 인문학의 분리를 지지했던 20세기 영국의 지성사학자 이사야 벌리는 그 분리의 현대적 기원을 18세기 초에 나폴리에 살면서 활동한 이탈리아 역사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조반니 바티스타 비코에게서 찾는다. 비코는 과학이라는 사실적인 진리를 연구하는 분야와 인간적인 관심사를 연구하는 분야 사이에는 겹치는 점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비코는 수학과 자연과학이 외적 자연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강한 특수한 논리를 쓰는 반면, 인간 행동의 연구에는 전혀 다른 유형의 지식, 내부로부터 지식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며, 그것을 우리 내면의 제2의 본성이라고 했다. 빈첸 구백과 1930년대 예술과 과학 사이에 성공적인 연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분리주의 논리는 20세기의 마지막 20년을 지배했다. 물리학자였다가 소설가가 된 스노는 1959년 두 문화라는 제목의 리드 강연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부각했다. 스노는 우주의 본질에 관심을 갖는 과학자들과 인간 경험의 본질에 관심을 갖는 인문학자 사이에 상호 몰 이해와 적대감이라는 심연이 놓여 있다고 했다. 스노의 강연이 있은 뒤로 수십 년이 흐르면서 두 문화를 나누는 심연은 좁아지기 시작했다. 그 변화에 기여한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스노가 1963년에 펴낸 두 문화, 제9차례 재판에 실린 결론이었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강연이 일으킨 반응을 폭넓게 논의하면서 과학자와 인문학자의 대화를 중계할 수 있는 제3의 문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예술과 과학의 상상의 경험에 무지하지 않고 응용과학의 능력에도 동료 인간 대다수의 치료 가능한 고통에도 한때 자신들이 간파했던 부정할 수 없는 책임에도 무지하지 않도록 더 많은 대중이 더 나은 마음을 갖게끔 교육시킬 수 있다. 30년 뒤존 브록만은 제3의 문화, 과학혁명을 넘어서 라는 글에서 스노의 개념을 더 발전시켰다. 브록만은 양쪽을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과학자들을 격려하여 교양 있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일반 대중을 위한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노력은 현재 인쇄물,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과학은 그것을 창조한 과학자 자신들의 힘으로 일반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양쪽을 연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야심찬 접근법은 하버드대학교의 역사학자 제럴드 홀턴이 이오니아의 마법이라고 한 자연의 통일성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한다. 이 믿음은 기원전 585년경에 활동했고, 흔히 그리스 철학 전통에 속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여겨지는 밀레투스의 탈레스가 처음 제시했다. 탈레스와 그 추종자들은 이오니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연계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다가 세계가 한 가지 물질, 즉 물의 무수한 상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에 도달했다. 이 대담한 서구를 인간 행동에까지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뚜렷이 드러난다. 벌리는 탈레스의 단일화 접근법을 이오니아의 오류라고 했다. 그렇다면 빈첸 구백에 이루어진 형태의 의미 있는 대화와 공통의 개념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면 한쪽에 있는 스노 및 브룽만의 접근법과 다른 한쪽에 있는 홀턴의 접근법 사이에 다리를 놓는 쪽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더 이전의 분야들 사이에 다리를 잇는 데 성공한 시도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런 시도가 성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을까? 사실 과학의 역사는 그 자체가 지식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역사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처럼 더 이전의 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 대화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최대화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의미 있는 종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 아마도 크게 성공을 거둬온 사례는 자연의 거대한 힘들을 통합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물리학에서 진행된 중력, 전기력, 자기력, 더 최근의 핵력까지 통합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놀라울이면서도 고도로 성공적인 통합 노력은 무려 3세기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중력을 관장하는 법칙은 1687년 아이작 뉴턴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처음 제시했다. 뉴턴은 중력이 사과를 떨어뜨리고 달이 지구 궤도를 돌도록 하며 지구와 태양 궤도를 돌도록 만드는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1920년 덴마크 물리학자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는 전류가 이 주변의 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로부터 한 세기 남짓흐른 뒤 영국 물리학자 마이클 페러데이와 스코틀랜드 물리학자 제임스 클럭 맥스웰은 웨르스테드의 발견을 확정하여 전기와 자기가 공통된 힘, 즉 전작이라는 상호작용의 한 측면임을 밝혀냈다. 1967년 스티븐 와인버그, 셸던 글래쇼, 압두라 살람은 각자 독자적으로 전자기와 원자핵의 양력이 전 양력의 두 측면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로부터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하워드 조지와 글래쇼는 강력이 전양력과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대통일이라는 것을 이루었다. 그 통일이 장엄하긴 해도 물리학에서 힘들의 통일은 결코 완결된 것이 아니다. 와인버그가 이 대담한 목표에 이름 붙인 최종 이론의 꿈을 실현하려면 먼저 중력과 다른 두 힘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20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물리학자들은 서로 화합되지 않는 두 가지 언어로 말을 해왔다. 1905년부터 그들은 우주를 별과 은하의 거대한 힘들 및 시간과 공간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용어, 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 동시에 물리학자들은 니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막스 플랑크, 에르빈 슈레딩거의 언어, 즉, 양자역학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이 언어는 우주를 원자 구조와 아원자 입자라는 아주 작은 것들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두 언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는 21세기 물리학의 중대한 질문으로 계속 남아있다.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은 현재 정립된 이론으로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둘다 옳을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렇긴 해도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법칙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행성 규모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양자 규모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결정된다. 모든 양자 효과들의 총합이 우리가 보는 전체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지각, 감정, 사고가 우리 뇌의 활동을 통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양쪽 사례에서 우리는 상향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 관계의 본질은 아직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물리학에서 최종 이론은 우주의 형성에 관한 크고 작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우주의 본질을 꿰뚫을 심오한 통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할 것이다. 최종 이론의 가능성 자체로부터 다른 과학들 및 과학과 인문학의 연결에 관한 거창한 질문들이 도출된다. 과연 물리학은 화학과 통합될 수 있을까? 생물학과는? 새로운 마음의 과학이 인문학과의 대화를 위한 물리학에 상응하는 초점 역할을 할수 있을까? 물리학과 화학의 상호작용, 또그두 분야와 생물학의 상호작용은 한 분야의 통일이 다른 분야들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1930년대 라이너스 폴링은 화학결합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물리학을 화학과 통합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원자들이 화학 반응을 할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양자역학의 물리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폴링에게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아서 화학과 생물학도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의 분자 구조로 발견한 것은 계기로 수렴하기 시작했다. 이 구조를 손에 넣은 뒤 분자 생물학은 생화학, 유전학, 면역학,
발생학, 세포학, 암생물학과 더 최근에 분자신경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서로 분리되었던 분야들을 탁월한 방식으로 통합했다. 이 통합은 다른 분야들의 선례가 되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대규모 이론들이 마음의 과학에 통합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더 최근에 진화생물학자 윌슨은 스노와 브록만이 주장했던 것을 폭넓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확장하여 생물학과 인문학 사이에 지식의 통일을 도모하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분야들 사이의 대화의 집합인 통섭을 토대로 그런 통일이 가능하다고 본다. 윌슨은 갈등과 해소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획득되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 같은 모든 부모 분야마다 그 분야의 방법과 주장의 정확성에 도전하는 더 근본적인 분야인 반분야, 여기서는 뇌과학이 있다. 하지만 대개 반분야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심리학이든 윤리학이든 법학이든 간에 부모 분야의 역할을 빼앗는 데 필요한 더 일관적인 기본 틀이나 더 풍부한 패러다임을 제공하지 못한다. 부모 분야는 범위가 더 넓고 내용이 더 깊으므로 비록 반분야를 통합하고 반분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긴 해도 반분야로 완전히 환원할 수는 없다. 마음의 과학인 인지심리학과 뇌의 과학인 신경과학이 융합되어 새로운 마음의 과학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술과 뇌과학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이 관계들은 진화하는 중이다. 예술과 예술사는 부모 분야이고 심리학과 뇌과학은 그들의 반분야다. 우리는 예술의 지각과 감상이 전적으로 뇌의 활동을 통해 매개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뇌과학이라는 반분야에서 나온 깨달음이 우리의 예술 논의를 어떤 식으로 풍성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또 우리는 관람자의 몫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면서 뇌과학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홀턴과 윌슨의 원대한 전망은 역사적 현실의 확고한 이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인문학과 과학의 핵심 개념들을 연결하는 유용한 개념 집합과 통일된 언어를 진보에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이 통섭이라는 매혹적인 개념을 한정된 지식 영역들 사이에 대화를 열고자 하는 시도로서 다루어야 한다. 예술의 사례에서는 베르타 주커칸데 살롱의 현대판에 해당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대학교의 새로운 학제 간 연구 중심지라는 맥락에서 예술가, 예술사학자, 심리학자, 뇌과학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 말이다. 현대의 마음의 과학이 인지심리학자와 뇌과학자 사이의 토론을 통해 출현한 것처럼 현대 마음의 과학 연구자는 예술가 및 예술사학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골드는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거리를 논하면서 이렇게 썼다. 나는 과학과 인문학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고 인간의 예의와 성취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연관성과 깊은 친족 관계를 인식하기를 바라지만, 공동의 과제에 힘쓰고 서로에게 배울 때에도 불가피하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목표와 논리를 각자 간직하고 있기를 원한다. 그들이 두 절친한 친구가 되도록 둘은 하나를 원하고 하나는 둘을 위하도록 하자. 하지만 하나의 장엄한 통섭 단위의 등급 단계들이 되도록 하지는 말자. 이 책이 보여주려 시도했듯이 대화는 마음의 생물학과 미술의 지각 연구처럼 여러 연구 분야들이 자연적으로 결합될 때, 그리고 대화의 목표가 한정되어 있고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분야들의 다 혜택을 줄때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음의 생물학과 미학적 생물학의 완전한 통일이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미술의 측면들과 지각과 감정을 연구하는 과학의 여러 측면들 사이에서 새로운 상호작용이 계속 발견되면서 양쪽 분야들을 계몽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상호작용들이 누적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빈의 모더니즘이 지닌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지식을 통합하고 통일하려고 의식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이다. 빈 1900에서 의학, 심리학, 예술적 탐구는 서로 수렴하여 숨겨진 의미를 찾고자 몸과 마음의 표면 밑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을 영구히 바꾼 과학적 예술적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적 충동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게 숨어있던 방어 구조를 폭로했다. 우리는 철학자들의 빈 학파에서 정신분석의 기원에서 프로이트가 나뉘어 있던 정신분석과 예술을 잇기 위해
창시한 학술지 이마고에서 지식의 통합이라는 꿈을 볼 수 있다. 더 최근에 우리는 현대 심리학을 미술에 처음으로 적용한 에른스트 크리스와 언스트 곰브리츠의 연구를 잇는 분야인 신경미학이 출연하는 것을 보고 있다. 신경미학은 신경의 생물학과 심리학을 결합하며 그것을 예술연구에 적용한다. 감정신경미학 분야는 더 나아가 인지심리학과 지각, 감정, 감정이입의 생물학을 예술연구와 결합하려 시도한다. 시각이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지식은 관람자의 몫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뇌 과학과 미술 사이의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어진다. 이 대화는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 새로운 마음의 과학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명백하다. 이새 과학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뇌가 미술 작품에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 즉 관람자가 무의식적, 의식적 지각, 감정, 감정이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화가 예술가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15세기와 16세기 현대 실험과학이 시작된 이래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와 마사초에서 알브레이트 듀러허와 피터르 뷰러허를 거쳐 현대의 리처드 세라와 데이미언 허스트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은 과학에 관심을 가져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새로 얻은 인간 해부 구조 지식을 이용하여 인체 형태를 더 설득력 있고 정확하게 묘사한 것처럼 뇌 과정을 연구하여 얻은 많은 깨달음도 감정 반응의 중요한 특징들을 드러내어 현대 화가들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그랬듯이 미래에도 지각과 감정, 감정이입 반응의 생물학을 연구하여 얻은 새로운 깨달음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재현 양식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르네 마그리트처럼 마음의 합리적인 활동에 흥미를 느낀 몇몇 화가들은 이미 그런 시도를 해왔다. 마그리트를 비롯한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내성에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추론했다. 내성은 유용하며 필요하지만 뇌와 그 활동을 객관적이고 전반적으로 상세히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물론 이제는 인간 마음의 각 측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어 전통적인 내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시직약과 감정 반응의 신경생물학을 연구하여 얻는 깨달음은 마음의 생물학에게는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새로운 예술 형식과 창의성의 새로운 표현 역시 자극할 것이다. 곰브리츠가 옹호하고 내가 이 책에서 개괄한 형태의 환원론적 접근법은 과학의 핵심이지만 많은 이가 인간의 사유를 환원론적으로 접근하다가는 우리가 마음의 활동에 흥미를 잃게 되거나 하찮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장이 몸 전체로 피를 내보내는 근육 펌프임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그 대단한 기능을 탐복하는 심정이 한순간이라도 변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1628년 윌리엄 하비는 심장과 순환계를 실험한 결과를 처음 발표하려 할때 세상의 여론이 이 낭만적이지 못한 환원론적 견해에 너무나 적대적이었기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발견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무척 걱정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하지만 이제 통과하는 혈액의 양과 원천에 관해 말해야 할 텐데 그 내용이 너무나 새롭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이기에 몇몇 인사들의 지시를 받아 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습성과 관습이 제 2의 천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지라 인류 전체가 내 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떨리기도 한다. 교조적인 견해는 일단 뿌려지면 깊이 뿌리를 내리며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래도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나는 교양 있는 이들이 공정하고 진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마찬가지로 뇌의 생물학을 이해한다고 해서 사고의 풍성함과 복잡성을 부정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환원론적인 접근법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정신과정의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생물학적 현상과 심리학적 현상 사이에서 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관계를 지각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환원론은 생물학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예술을 비롯한 인문학에도 쓰인다. 예를 들어 바실리 칸딘스키, 피터르 몬드리안,
카즈미르 말레비치 같은 추상화가들은 급진적인 환원론자였으며 말기의 터너도 그러했다. 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술에서도 환원론은 우리의 지각을 밋밋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구성 요소를 새로운 방식으로 볼수 있게 해준다. 사실 일부 화가들, 특히 마크로스코와 에드 라인하르트 같은 현대 화가들은 자기 미술의 가장 본질적이고 심지어 영적인 개념을 전달하고자 표현의 범위와 어휘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곤 한다. 21세기인 지금 우리는 아마도 최초로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를 크리스, 곰브리츠와 연관지어서 신경과학자들이 화가들의 실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화가와 관람자가 예술적 창의성, 애매성, 미술 관람자의 지각 반응과 감정 반응에 관해 신경과학자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직접 살펴볼 위치에 서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빈천구백의 표현주의 예술과 현재 출현하고 있는 지각, 감정, 감정이입, 미학, 창의성의 생물학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술과 과학이 어떻게 서로를 풍성하게 할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나는 새로운 마음의 생물학이 지성의 힘으로써 자연과학과 인문학 및 사회과학 사이의 새로운 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지식의 원천으로서 잠재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설파했다. 이 대화는 예술에서든 과학에서든 인문학에서든 간에 창의성을 가능하게 하는 뇌의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며 지성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고생했습니다.